안녕, 친구들. 작은 쑥쑥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주 쉽게 접을 수 있는 튤립, 귀여운 튤립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 귀엽죠? 자, 튤립 꽃과 이렇게 아래 줄기까지 자, 귀여운 이미지의 튤립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 튤립은 자, 옆쪽에 이렇게 배치해 두고요. 색종이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들지만 둘다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4분의 1 등분해서 두 장을 4분의 1 등분 그두 장으로 사용할 거고요. 자, 색종이를 오려줄 칼이나 안전 가위가 필요하고요. 풀 필요해요, 친구들. 풀. 이렇게만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죠, 친구들? 같이 한번 간단하지만 귀여운 예쁜 튤립을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를 먼저 튤립 위에 거부터 만들까요, 친구들? 자, 색종이 너는 옆에 있어주고 튤립 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늘 이렇게 접어요. 자, 오려줄게요. 칼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가위로 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위로 오리면 아무래도 깔끔하진 않지만 깔끔하지 않아도 접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가위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장 필요해요, 친구들. 세 장은 자 다음 시간에 쓰도록 하고 한 장. 그리고 파란 초록색 종이도 잘라줄게요, 미리.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우리 친구들은 자 이것도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한장 필요해요 한장자 그러면 먼저 튤립 한번 접어볼게요. 뒤집어서 이렇게 바늘 세모가 되도록 바늘 접어주세요. 자, 펼쳐서 반대로도 바늘 접어주세요. 표시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X자의 표시선이 생겼죠? 한쪽에만 바늘 가운데 꼭지 가운데 중심에 오도록 꼭지점을 접고요. 다시 이렇게 바늘 한번더 접어주세요. 이번에는 펼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계단잡기로 이렇게 접었으면 그 다음은 반대로 이렇게 접고 여기까지만 접고 끝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자, 이제 왼쪽도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접어준 얘들을 뒤쪽으로 다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일직선 나왔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뒤로 넘겨서 많이 말고요. 여기에 반 정도만 이렇게 접어줘요. 자, 그리고 이제 풀로 조금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 풀로 붙여주고요. 계단잡기 했던 곳, 여기도 한번 접어주고, 여기도 깔끔하게 붙여줘요. 뒷부분도 여기, 이쪽, 둘. 자, 아래쪽도, 셋. 이렇게 풀로 딱딱 붙여주고요. 자, 그리고, 요 위쪽 있죠? 위쪽을 조금만 여기 요만큼 선이 있을 거예요. 요선 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줘요. 좀더 귀여운 튤립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꽃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 여기 놔두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 줄기를 꽃잎을 그려줄게요. 접어줄게요. 자, 색종이를 세모로 반을 접어주세요. 슥슥슥.
그대로 또 바늘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요렇게 표시선이 생겼죠? 표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로 표시선 지금 따라 잡은 거 맞니나? 이렇게 왼쪽도 자 이렇게 접어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끝부분 있죠? 끝부분 이렇게 펼쳐줄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저 왼쪽도 가운데만 위치가 비슷하게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접어줘요. 자 풀로 요 안쪽 있죠 친구들 안쪽 여기를 붙여요. 여기를 살짝만 붙이고 요쪽에도 살짝 붙이고요. 너무 많이 붙였다. 여기 풀이 나왔다. 이쪽에만 살짝. 자, 짠! 완성됐어요. 요 끝부분에 풀을 살짝 붙여서, 자, 꽃을 붙여줄 거예요. 자, 너무 똑바로 붙이면 재미없어요. 살짝 옆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꽃인 양. 이렇게 붙여줘요. 자, 튤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쁜 튤립 간단하게 만들기 완성! 친구들, 튤립 만들기 너무 간단하고 쉽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작은 쓱쓱이 따라서 잘 왔을 것 같아요.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클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친구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기능도 많이 사용해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친구들 오늘은 예쁜 튤립을 만들어 보았는데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과 한번 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I love you!